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네이버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리는 두 종목 모두 지금 더 재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증권사 애널이 실었는데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한 차례 더 올려 잡았습니다. 우선 3월 1일 A홀딩스가 출범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네이버가 일본 시장을 더 공략적으로 접촉하면서 앞으로 시너지를 더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우선 포털 부문과 제이홀딩스 통합 법인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이 증권사에서는 63조 16조를 합산하여서 목표 주가를 잡았다라고 말했고, 자, 포털 부문 같은 경우에는 M&A 이후 글로벌 콘텐츠 부분을 확장시켰다라는 가치가 하나 있고, 또 쿠팡 상장 이슈 때문에 네이버 가치도 조금 더 부각됐잖아요. 쇼핑에 대한 가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부분의 가치가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이외에도 일본, 동남아 이런 부분을 넘어서 웨스턴 지역까지 플랫폼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으니 네이버의 주가 재평가도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예상을 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자체에 대한 성장 잠재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발판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요. 자, 3월 1일 일본에서 A홀딩스가 출범을 했습니다. A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과 그리고 일본의 검색시장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야후 재페 운영하는 게 이제 소프트뱅크인데 그해 전략적인 지주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범을 했고 네이버는 이로써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서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앞서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고요. 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A홀딩스 전략적인 지주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면서 A홀딩스가 Z홀딩스, Z홀딩스는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뱅크 모회사입니다. 자, J홀딩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모회사입니다. Z홀딩스 지분을 A홀딩스가 65% 보유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그 관계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주가 차원에서 네이버에서 향후 분기당 1,000억 원 이상의 지분법 이익이 반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통합하고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내면서 지분법 이익이 1,000억 원 이상 분기마다 나타날 것이다. 이 가능성을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AI를 기반으로 한 검색 엔진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건 이제 상반기 정도의 일본 시장이 이제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테크핀 플랫폼이 야후 재팬과 결합이 되면서 국내 시장 대비 곱하기 4배 이상 큰 검색 엔진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플러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놓은 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뭐 콘텐츠, 이커머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올해 1월에 이 부분이 이루어졌죠. 글로벌 최대의 웹소설 플랫폼이 와패드와 빅히트 자회사 BNX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콘텐츠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K-콘텐츠를 즐기는 글로벌 이용자들을 네이버 안으로 흡수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을 했다라는 부분 선순환 효과가 앞으로도 예상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CJ대한통운 그리고 신세계 등 물류, 유통기업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경쟁에 대한 우위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커머스 시장이 네이버와 쿠팡의 양강 체계가 심화되면서 이커머스의 본질적인 기능 또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죠. 자, 그래서 보면 네이버의 매출액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는 흐름들이 있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영업이익 추세에서 보면 영업이익도 지금 분기별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영업이익단 측면에서는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가능성 이쪽에서도 실적단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얘기를 해드렸고 이 목표주가 산정 이슈에 대해서도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주가 4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25% 목표주가를 상향했거든요. 네이버 갈수록 눈높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인수 합병 M&A 이 이슈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유지였고요. 목표주가 50만 원 상향 조정입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또 재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인플레이션의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풀어냈습니다. 우선 목표 주가는 44,000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해외 사업의 실적 부진이 지속이 됐고 연간 가스 판매 감소 그리고 유가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들이 올해는 반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해외 사업 부진을 좀 털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와 유가 상승 그리고 판매량 개선 이런 부분이 트리플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이익 개선에 대한 요인이 되어줄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방어주로 예상이 되지만 실적 단에서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면 함께 갈 수 있는 요소들 대표적으로 유가, 금리, 판매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지표에 의해서는 경기 민감주와 방향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부진을 털고 올해는 괜찮아질 가능성을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자, 4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 단에서는 5조 4천억 원이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감소한 흐름들이 있었고 영업이익 단에서 2,6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감소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1분기 실적 올해 그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단에서는 긍정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1분기부터 이제 이건 올해 1분기부터입니다. 해외 실적 영업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를 감안해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를 좀 이제 도시가스 판매량이나 발전용 판매량 이런 부분을 보면 월별 도시가스 판매량은 뭐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고 또 발전용 판매량 같은 경우도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도 긍정적인 변화의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많이 빠졌던 유가가 회복이 되면서 강세 흐름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 플러스 금리에 대한 상승 기조 플러스 판매량도 잘 될 것이니 턴 어라운드의 이익 기저 효과 이런 부분을 더해서 긍정적인 목표치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증권사 애널의 주요 리포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44,000원 목표 주가 유지했고 매수도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인플레 수혜주라고 하면서 한국 가스공사 다시 봐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네이버도 일본 인터넷 시장을 석권하러 간다라고 해서 긍정적 요인을 얘기를 해줬네요. 자, 오늘 이 두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